그 아르헨티나 친구가 소개시켜준 현지인 맛집, 현지인 그 스테이크 맛집을 왔습니다. 여기 아사도가 맛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스페인어밖에 없고 저는 뭘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우스와인 먹을까? 소스를 먹죠. 비오드 라 까사. 그냥 그거 먹죠. 그래? 잘 모르면 그냥 그런 거 먹어. 그래? 이거 도스? This is? 예? Yeah? 예. Okay. 한 병이네. 오, 그럼 어쩐지 좀 비싸다 이 생각했어. 블록순 줄 알았더니 한 병이었어. 재밌네. 양 많네. 막 입에서 녹는 그런 스테이크는 아닌데. 이 비계 때문에. 근데 가성비 맞죠? 이 비계 빼고는 맛있네. 맛있어. 네. 내일은 나 그때 나 다음에는 나갔던 그 스테이크 집 가보자. 왜 그걸 맛있어? 근데 이런 거 한번 먹어봤으니까 스테이크도 한번 먹어봐야지. 아, 그럼 스테이크야? 응. 정말 스테이크. 여기도 스테이크 있었어. 근데 아사도를 먹어보고 싶었어. 근데 소고기가 싼 게 완전 말이 많네. 이게 2만 원이니까. 이거 마트에서 사면 어떡하나? 마트에서 사도 그래도. 근데 우리 금방 먹는데? 생각보다? 우린 역시 돼지였어. 여기 현지 맛집 맞아? 아닌가 봐. 현지인이 다 한 명도 안 왔어. 걔가 현지 로컬 넘버원 맛집이라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 수준에서 뭐 한 팀은 와야 돼. 먹다 보니 안 많은데? 그러게. 되게 엄청 배부를 줄 알았는데. 역시. 이렇게 많다고 많다고 하더니 다 먹음. 다 먹음. 나 더 먹을 수 있는데? 없는 뼈 발라 먹음.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5,500원짜리 와인이지만 괜찮아요. 이거 멘도사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되게 유명한 멘도사 지역 그 와인이 유명한 지역인데 여기 와인을 깔끔히 클리어했습니다. 서비스비가 있네. 600이네, 37,000원? 36,000원. 36,000원. 와인 한 병. 와인 한 병. 샐러드. 소고기 2인분. 식전빵. 아, 식전빵. 해서 35,000원.
36,000원.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잘 먹을 거예요. 식당 날로 잘 먹고 갑니다. 뭐가 알아야지. 오늘은 또다시 소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오늘 가는 식당 뭐였지? 지금 가는 식당? 산 바헤로스. 모르겠다. 아무튼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김치를 이렇게 뭐하래? 아니 이름 알려줘. 나 까먹었어. 산토스 바헤로스. 오늘은 스테이크를 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포크 말고 그래도 영어 메뉴 있어 좋다. 이거야? 역시 고기는 진리지. 2,000 정도면 10,000원? 뭐 먹지? 하고 이거 사이드 하나 고르는 거야. 아 같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응. Skirt. With salad? With salad? Ensalada? Okay. Yeah. Sí. And with, okay. La ensalada tiene que elegir los jugos. Tres. Lettuce. Tomatoes. Lechuga, tomate. Kribu. Onion. And onions. Okay. Yeah. And this one with vegetables. Sauteed vegetables. No me quedar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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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mo mochi? Vegetables. Puré de papa. Yeah. Okay. El punto de la carne. Ah, cookie 같은 거 같은데. Ah, medium rare. Okay. Las dos. Yeah, both. Okay. 왠지 짱인데? And blanco. Okay. And one premium. Okay. Gracias. 아니 그냥 스페인어로는 도전도 안 하는구나. 아, gracias. Sorry. 스페인어로 해볼까? 스페인어로? 어렵잖아. 아니, 원 이런 건 우노 잘 할 수 있는 건데. 다음에 해볼까? Gracias. 런가 야채 샐러드와 식전빵. 그리고 원래 야채 시켰는데 없다 그래서 메시드 포테이토로 바꿨습니다. 역시 완전 생인데? 너무 생인데? 너무 잘 구웠는데? 스테크 잘하네. 어때? 맛있어. 확실히 고기는 어제 고기보다 맛있다. 스테이크라. 럼 맛있는데? 이게 얼마? 이게 한 1,600이었으니까 8,000원 아니야? 그치? 대박. 맛있어. 맛있다. 이제 고기 잘하네. 고기 잘하네. 근데 너무 배가 안 고픈 상태였어. 그게 너무 아쉬워. 이거보다 조금만 더 익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6회인데 이건 리바인 거의. 생각보다 럼이 맛있는데? 응. 우리 너무 잘 먹는다. 이렇게 이런 거 먹고 가는 게 남는 거 아니야? 남는 거지 이거는 완전. 감사합니다.
아시는구만. 아사도는 확실히 좀 조금 질겨. 그치. 어. 근데 이건 우리가 미디움 레어로 먹었으니까 부드럽고. 아 그릴이랑. 근데 이 정도 가격에. 스테이크랑. 이 정도 가격에 소고기 먹는 게 어디야? 그치. 럼프 같은 경우는 진짜 8,000원에 먹었는데. 부에노스에서 먹는다면 여기를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740원. 아, 10% 붙어서 4,746원. 완전 김치. 소화탱의 나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세 번째 소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는 쇼니가 고른 곳인데, 여기 빌레가스라는 식당이고요. 제일 깔끔하다. 그러게, 분위기 좋은데? 엄청 분위기가 좋은. 오, 사람이 1도 없는데? 거기? 응? 마음껏 먹어본 생각하지 마, 오늘은. 오, 마지막에 돈 생각 안 하고 먹어도 되나요? 근데 이게 뭐야? 문어, 그리고 이머시션, 이머시션, and 문어 비페 철조, and 문어 and 오빠네. 문어 블랑코, 문어 빈. 오케이. 아와.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소고기통에 소고기 덕분에 좋은데 많이 와본다. 네? 응. 아니 맛이 없지 않니? 글리어 글리어.
드릴게요. 푸드코마에 빠진 성우 씨. 괜찮나요? 괜찮으신가요? 우리의 식사는 딱 11,000 페소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 어? 5만, 한 6만 원 안 되게? 어. 진짜 과식했다, 과식. 잘 먹었습니다.